누군가 나에게 물었다. 시가 뭐냐고.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.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. 저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.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,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.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덧붙인다면 김종삼이 바로 그런 시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